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문재인의 하수인인 박지원 영감이 스카우트한 박영수 특검의 행동대장 한동훈이 무슨 짓거리를 또 했겠습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삼성 이재용 회장 등에게 어떤 방식의 부당한 수사와 또 어떤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은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국가인권위는 독립된 하나의 국가기관이기도 한데요. 자, 인권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약 두 달 전, 그러니까 2017년 1월 2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알몸으로 신체 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개선을 권고했었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이 이땡땡 등이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교도소에 먼저 수감이 돼서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항문 검색 등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각자 방을 또 배정을 받고 수감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인권위는 해당 지역의 이 지청장과 그리고 법원 지원장에게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는데, 권고하면 이것들이 뭐 말이나 들어쳐먹습니까? 자, 이런 사실이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뒤인 2017년 2월 20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박영수 특검은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우병우를 서울구치소에 유치해버리는, 먼저 유치를 시켜버리고 그야말로 너는 씹으려라 권익이고 나발이고 독립기관이고 나발이고 우리만 독립기관이야, 우리가 말하는 게 법이고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갈란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을 했고요. 무소불위와 다름없는 특검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우병우는 서울구치소에서 입고 간 사복을 이제 벗고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얘네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현직 대통령을 막 조작으로 그냥 끄집어 내리는 극악무도한 놈들인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누구 믿고 이런 짓거리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자, 아무튼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그 과정에서 항문, 똥꼬, 이 검색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한 뒤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정상적으로 유치장에 이렇게 죄수 입장에서 죄수복을 갈아입고 그 과정에서 뭐 항문 검색을 한다든지 신체 검사를 해야지 먼저 똥꼬 검색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른 뒤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야, 옷 다시 갈아입고 가, 너 죄 없댄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병우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당시 그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이 보수 인사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서울구치소에 유치가 돼가지고 후가 아니고 선항문 검색 후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을 치욕스럽게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에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2017년 4월 11일 우병우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었는데요. 이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던 우병우를 서울중앙지검 내에 구류시설에 유치를 했고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거 뭐
파파라치처럼 줌 쫙 당겨갖고 그 창문가에 비치는 우병우 그것만 딱 그 악의적인 그 표정만 캡처를 딱 해가지고 기사에 올려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류시설에 유치를 했고 그러니까 유치장이 아닌 뭐 보조 이렇게 뭐 대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병우는 사복 그러니까 입고 간 옷을 벗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고 바로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법 집행 절차죠. 근데 특검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당시 특검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수원 씨에게 조작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서 신자용이라는 당시 이 부장검사 놈은 조선시대 의금부에서 마치 노비를 다루듯이 최수원 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순순히 불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고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딸 정유라와 또 당신 손자까지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아니 애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최소원 당신의 모든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치 않게 했던 놈이 신자용 당시 부장검사입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했던 이 신자용이라는 놈은 일개 부장검사에서 특수일부 부장검사 그리고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1차장 2차장 3차장 1차장 검사가 가장 좀 파워가 세죠. 차장 검사가 3명일 거야 아마. 아무튼 이렇게 1차장 검사를 거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거쳐서 현재 법무연수원의 원장지를 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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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전 조작하면 이렇게 승승장구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은 물론이고 보수인사 이 수천 명이 검찰에 소환이 되고 200여 명의 보수인사들이 감옥에 수감이 됐었죠. 이거는요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사에 히틀러보다도 더한 놈이에요. 이거는 누가? 문재인이지. 전 세계사에 남을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일개 검사 몇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두머리인 문재인과 민정수석 조국이라는 놈의 지시 또는 묵인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또 발언을 하고 제2의 국정농단 최소원 씨를 또 끄집어 소환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아가리 이렇게 놀리고 다니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그 위에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모든 이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놈이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었는데 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버젓이 이 또라이가 아니고서 아가리를 쳐닫고 있어도 지금 현찬을 파네? 박근혜 대통령 또 소환하고 최소원 씨 소환하고 국정농단 비선 실세 이 지랄 또 하고 자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디 감히 조국이라는 놈이 방송에 기어나와서 이딴 아가리를 놀려대냐고요. 그리고 이런 놈을 왜 자꾸 안 집어넣는 거야?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윤석열 정권도 빨리빨리 집어넣어야죠. 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1심 2심 징역형 받아갖고 대법원에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 지금 이 문재인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뻔뻔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폐악을 우리가 여기서 근절하지 못하면요 제2의 신자용 제2의 한동훈 이런 인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사법 시스템 근간이 무너져버리고 대한민국의 이 사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를 비롯한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처럼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뭐 거의 중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친북 주사파 놈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민주주의. 제 주변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그냥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 중화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다 민주주의예요. 대한민국은 자유가 붙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이 이 법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 얼마나 시간을 또 오래 끄는지, 무슨 공작질을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것들의 법 집행 그리고 죗값을 치르는지에 대해서도 최소한 우리 보수파 애국 시민들은 맨눈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치 최소원 씨는 의금부에 끌려간 일반 백성도 아니고 노비 취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네 자식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싹 다 삼족을 멸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거 플러스 최소원 씨의 최자라도 아는 사람은 싹싹 털어서 이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이 신자용이라는 놈을 우리가 이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이 문재인이 수장이었기 때문에 보수 인사를 때려잡았을 때 싹 다 숙청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극악무도한 짓거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을 가지고 문재인을 법의 심판대로 올려서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재인의 폐악질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난 거는 뭐 한동훈, 뭐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위에 수장이 누구였냐고요. 수장이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뭘 했습니까? 이거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최소원 씨는 아무 죄도 없어. 지금 털탈 털어도 몇 년, 8년 동안. 그런데도 안 빼주고 있죠. 그에 반해서 특검에 협조를 했던 핵심 주범인 안종범. 이놈이 500 몇십억 원 K미르스포츠재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조남 팔아갖고 수백억 원을 땡겨 처먹으려다가 걸린 미수사건 아닙니까? 요런 놈은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를 갈겼다라는 이유로 특검에 협조했다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형해주고 지금 뭐라고 잡아뒀어요? 각종 포럼을 열어서 여야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협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이질하라고 앉아있어요. 박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때려서 특검에 또 협조를 했던 정호성이라는 놈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 지금 비서관 이런 노릇하고 자빠졌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죄 없는 사람은 8년 9년 동안 감옥에 쳐놓고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뭐 조국 이재명도 죗값을 치러야겠지만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극악무도한 그런 짓거리를 지시했고 또는 묵인을 했고 그것도 죄가 있죠. 그리고 집권 5년 동안 이놈이 했던 그 폐악질,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적인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좌우가 협심을 해서 싸우는 척을 하면서 내각제로 가려고 하냐면 그것만이 본인들이 살 길이에요. 여야가 합심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을 시켜놓고 문재인은 또 5년 동안 플러스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폐악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묻고 가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제에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당이 대통령이 되든 누구든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문재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당연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여야의 탄핵 세력들이 싹 다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붕괴를 해서라도 맞지도 않은 내각제 개헌을 국민 논속임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야. 싸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 밀고 땡겨주고 그래야지만 국민 눈치 안 보고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고 가기 때문에 총리는 우리가 뽑지 않잖아요. 지들이 뽑지. 형님 한번 아우 한번 또 국민 눈치 안 보고 지들끼리 뭐 사법부도 장악하고 지는 지금도 뭐 대통령제도 지는 마음대로인데 뭐 삼권분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삼권분립은 문재인 때 완전히 그냥 김명수라는 사법부의 수장을 따까리를 낙하산으로 꼽아놓고 여기 붕괴되고 국회는 부정선거로 다 장악해갖고 행정부는 문재인 싹 다 지들 편인데 삼권분립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무슨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지. 그래놓고 무슨 조국이라는 놈 나와갖고 문재인이라는 놈 나와갖고 맨날 삼권분립이니 검찰개혁이니 일단 계속 하고 자빠졌어. 지들이 이용해 먹을 땐 언제고. 그래서 이놈들은 특히 문재인은 이적죄 여적죄로 법의 심판 무기징역 없습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이적죄 여적죄는 그냥 사형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우리 세금으로 쌀밥 먹일 필요 없이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만드는 거야. 문재인법.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는 그리고 문재인 밑에
그 똘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동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박지원 이런 것들 직결 심판으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집행을 해야지 사형해놓고 무슨 또 나중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몇 년 있다 나오고 그럼 몇 년 동안 밥은 누가 먹여줘? 무기징역? 뒤질 때까지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왜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전 재산을 몰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다 몰수당했잖아, 죄도 없는데. 전 재산을 몰수를 하고, 요놈들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밥 먹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